진행됐습니다. 저금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저금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저금수인민공화국 모두 제도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권력의 제도령보다 평등완성지에서 대의에 감당하셨습니다. 대의에는 저금노동당 수만년의 소극성원들이 장수만년의 위원장 김동주 동지, 리병수 동지, 리일한 동지, 최희 동지, 김덕한 동지, 박혜성 동지, 김용선 동지, 김용선 동지와 당중앙년의 정유불통 일꾼들이 담당했습니다. 저등동당 위원장 김동은 동지께서 회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무국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새로운 분투를 내올 때 대한 기구문제를 검토 심의했으며 당안의 한골사업 대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한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 협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정부 기관의 중요 직계 간부들이 더욱 분명히 대하여 평가하고 해당한 대책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국가 최대 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 분리된 개성시의 방역평창과 재생포버스를 요의하고 농지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방수왕이 급등 지원하기 위한 모임들을 거의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습니다. 강수원군의 종목은 이밖에 당 내부 사업에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그 지킴을 논의했습니다. 경남 제도경제자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결론하시면서 강수원군의 동무국 정원들이 원활한 활동성과 공식성을 가비하여 담당한 부문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강수원이 결정한 중심이 집중하기 위한 올바른 사업 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강수원의 사상과 방침적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 문제에 나아갈 때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어드는 그 품속에 사는 이 행복 이처럼 깊은 속에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그을 떠나 우린 못 보아 소름 시선이 하루 깊도록 요람에 머물러 있도록 시속으로 짓드는 신선 손길은 밝은 길만 변해 지어주네 이처럼 깊은 속에 우리도 있으랴 이처럼 좋은 꿈을 떠나 우린 못 따라 천만신의 차게 목소리 우리는 희대한 밤이 건설건설 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7월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 건조 공업성 쪽인 7월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은 134.7%, 건설 조립액 계획은 283%로 초과 완투됐습니다. 선내리 세멘트 공장에서 생산 공정 간 연기를 긴밀히 하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철저히 보장해서 7월 세멘트 생산 계획을 119.3%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단층 광역건설연합 기업소를 비롯한 건설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효능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마주거진 대상건설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건설건재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더 많은 건제품을 생산해서 사회주의 강조 건설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주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이 선출 비상사태의 결정에 따라 국가적인 비상광역사업이 더욱 강도 높이 벌어지는 속에 한가정 한 식소리 되어 고락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가 남김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선된 광역위기를 타개하고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찰에 대한 강중한 호소를 얻기 앞서고 성중앙기관들에서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방역전역 총력을 다하는 한편 완전 봉쇄적인 대성시 인민생활 안정과 방역사업이 필요한 물자배당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최대의 비상체제로 이행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30여 종의 55만여 종의 각종 물자들이 대성시로 긴급 수송됐습니다. 내각에서는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과 충실성, 헌신성을 가지고 비상사태 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여의상락하는 부처에서 물자보장 대책을 즉시적으로 따라 세웠습니다. 농업성과 기상성에서 대성시에 보내줄 많은 물자를 마련한 데요 철도와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을 이용해서 지체 없이 실어 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었습니다. 상업성과 산하단위 일꾼들 근로자들도 친효력의 진정으로 여러가지 생활 필수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평동업성, 문화성, 유원지천국, 인민봉사지도국을 비롯한 성중앙기관 직원들도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선을 다했습니다. 물자보장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축도성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들었으며 해당 역들에서의 지임 시띠와 부리기가 당력 각종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였습니다. 보건성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는 방역사업의 소모품들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작가동맹조항위원회 작가들이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술 높은 영작 창작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여 대중을 당의 사상관 절전, 관광체 공의 단위로 공추동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거의 한소리, 행운, 미아리를 비롯한 소설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한없이 고귀한 풍물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동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동원 동지의 미인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경류, 젊어지는 땅을 비롯한 당중편 소설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점령 못할 목표가 없으며 그 어떤 애로한 낭만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징조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애국의 밑거름이 돼서 한 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우리 시대 참된 인간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이 땅의 열매를 가꾸려거든 낙엽지지 않는 나무, 맑은 눈동자 등의 다른 소설들도 나왔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 속에 오늘의 행복과 그대들의 밝은 웃음이 꽃혀났음을 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삼견의 새 전설, 전선길의 금나락 소리, 붉은 기호 기적 소리를 비롯한 시들이 많이 창작됐습니다. 발지산의 후손들, 백두산이 나를 부르네, 붉은 기는 진격의 폭풍을 부른다를 비롯한 시가 작품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진격로를 신차게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세대의 순관 조국소 정신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갈 새 세대들의 억센 신념이 전승의 연대만 빛난다, 세대의 경리, 로병의 군복 등의 시들에 맞바치고 있습니다. 제일 기쁜 날,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 내 고향의 소나무, 소년단은 천맹세를 비롯해서
청소년 교양에 기반하는 다양한 주제의 아동 문학 작품들도 창작됐습니다. 또한 단군의 넉절굴로, 진주성의 수리계, 한태경전 등 고전 문학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이행할 때 대한 강승학년의 정치구 결정서를 높이가 떨고 전체 인민이 작년은 장마철 비상방역 사업에 최대 각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방역 지휘부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마철 기간 비상방역 사업에 대중을 더욱 각성 방문시키며 행동 일치동 보장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조건이 따르는 강력하고도 선제적인 방역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을 진리한 진도서로 내세우는 당의 순간 뜻에 의해 개성시의 물자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개성시간 경위 장소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이 강하게 세워지고 있으며 집중 검경검진, 의학적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 국경과 붕괴 형성 지역들의 감시 초소들을 새로 증강 배치하고 강물과 빗물에 대한 감식을 실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오는 물체들을 강물 각종 여부대로 처리함으로써 전염병 유입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 방역전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자각을 안고 전국의 보건 일꾼들이 총동원되어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검경 검진과 의학적 감시를 중단없이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에서 소독 횟수를 정전에 두 배로 늘리고 체육 사업을 제도화 습관화하는 체계가 더욱 철저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들어와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체온제기를 비롯한 방역 규정을 준수할 때에 대한 역성이 더욱 높아지고 대중교통수단들의 소독 방법과 2차 시간이 새로 지정되어 사소한 전염병 전파 요소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품 검사 검역 부문의 직원들은 국경 교도와 항, 철도 옆에 있는 방치 장소들이 장마철을 맞지 않도록 조치적인 대책을 세운 데 맞게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과 처리에서도 방역 규정의 여부를 오다옴수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상사태 대처에서 국경 연선 지역들에서 봉쇄 장벽에 반할 것만 한 폼도 생기지 않게 방역전 조치를 벗기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과 부문의 인권들은 모든 주민 종업원들이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도록 한 당조항의 의도를 똑바로 인식하고 행동과 사고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요 지점들의 방역초소를 진단 배치하고 발열자 검사와 연전기재 인원들에 대한 수급 등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방역지휘부에서는 방역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효능 높은 소독제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앞질러가며 세우고 있습니다. 봉쇄장벽의 완벽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게 대응담당제 책임제를 실시하고 대중응수수단들과 상점, 식당 등 봉사단이 공공장소들에서 소독과 체온제기를 의무화하여 비료수 유입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모든 주민들이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방역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접한 시군들에서 이상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통제체계를 면밀히 세우는 것과 함께 기동방역차, 구급소생차들이 우리의 전망에 대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또 먼 거리 여객 화물자동차 사업소에서 자체로 소독수 생산 시설을 꾸려놓고 용전기재 인원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여기 검사 활동을 방역학적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포시 중강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는 장마철 기간 오염원천이 늘어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강화천으로 떠내려오는 오물들을 철저히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수거, 소각, 매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증폭기계와 보전방송을 통해서 방역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때 통보해주어 근로자들을 제대로 각성분발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4일 하루 동안에 세계적으로 24만 9천여 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6,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서물대시 현재 감염자 수는 1,868만 3,048명, 사망자 수는 70만 3,121명에 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자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다음은 사회적 요구에서도 평양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 평양은 저렇게 하였습니다.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30도. 7일 평양이 되었다가 오전부터 비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번에는 주체 69, 1980년에 창작된 가요 당 나의 어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체 69, 1980년에 창작된 가요 당은 나의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신문을 보장해드렸습니다. 신문의 이름은 서소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회 제4차 의회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국민위원회 우리의 것을 비중을 여기시며 이런 제목을 들어드렸고 조회소민들의 동료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혀있습니다. 신문은 3년을 지지막에 빠져보며 만전을 기하다 이런 제목을 들어드렸습니다. 큰일과 폭우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경지와 농산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돌진하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펼쳤습니다. 당 사상정권의 본석연금이 모범 신동원들의 소장들을 두었습니다. 질문은 아니요. 당 소득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놓쳐 이런 제목을 들어드렸고 유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도롭게 올려나가고 있는 여러 단위를 소개한 기사들을 확인되지 않게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5문을 역사를 볼 때까지 국민들의 책임지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사들, 올해의 상방문 과연법과 더욱증명한 목표점들을 쓰고 학교와 학교의 도움을 주는 유럽의 도덕형 국민들을 진작 보급했지만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치공학대학을 소개한 기사와 모든 이 기준 중심으로 이룩된 성과 소식을 들었고 유럽은 기술이 되었습니다. 신문은 6년에 본분, 기름등의 시름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문 코로나비로서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의 대차적인 양목이 가려지고 있는 소식들을 확인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8월 6일 유럽 신문을 제공되었습니다. It com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